가수 세븐 씨가 본격적인 국내 활동을 앞두고 공개 열애를 시작했습니다. 분명 축하받을 일이지만 공개 열애는 곧 많은 대중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요. 복귀를 앞두고 터진 열애 보도,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근 연예인 공개 열애 소식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가수 세븐과 이다혜가 친구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음을 밝히며 공개 열애를 시작했습니다.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고요. 너무 깊게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84년생, 올해 33세 동갑내기 커플의 탄생. 밴드 사이에서는 이미 목격담이 돌 정도로 애정을 키워오고 있었는데요. 양측 소속사는 친구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해 교제를 시작하게 됐다. 힘든 시기에 서로에게 힘이 돼준 사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국내 활동이 드물었던 세븐과 이다혜의 갑작스러운 열애설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항상 열심히 응원해주고 아껴주고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보답하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내달 국내 컴백을 목표로 한창 음반 작업에 매진 중이었던 세븐. 열애설과 함께 공개 연애를 시작한 점이 컴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이다혜 역시 지난 2014년 드라마 호텔킹 출연 이후 국내에서 별다른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던 터라 이번 열애설이 배우라는 직업에 과연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우려스러운 점은 마찬가지. 그런가 하면 앞서 최근 또 다른 공개 열애의 주인공, 바로 이상우, 김소연 커플. 이들 역시 데뷔 이후 첫 공개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최근 종영된 MBC 주말 드라마 가와만사성에서 연인 호흡을 맞췄던 두 사람. 제가 의사니까 36%가 넘으면은 피를 36리터를 헌혈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겠지만 좋은 시선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껏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연예계 생활을 이어왔음은 물론 외모와 성품, 탁월한 연기력을 겸비한 두 사람이기에 이번 공개 열애 소식에 반가움과 축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앞서 AOA 설현, 블락비 지코가 열애를 인정하면서 연예계 큰 화제를 낳았는데요. 이번 활동이 저희에게 굴럭이 될수 있고 많은 분들에게 굴럭이 될수 있는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탑 아이돌 그룹 멤버이자 특히 개인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만큼 광고 및 방송계에 미칠 영향력이 상상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돌의 열애설, 특히 양측이 열애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을 때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열성 팬들이 등을 돌리거나 공개 열애 중인 아이돌이라는 인식 때문에 광고주들이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죠.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8월 17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연인이 된 신하균, 김고은 커플 소식이 큰 화제가 됐는데요. 너무 운명이다 싶은 거죠. 운명이구나.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과찬이시고요. 보도 직후 열애설을 인정하고 공개 열애를 시작한 두 사람. 특히 충무로에 주목받는 히로인으로 한창 주가를 높여오던 김고은이 17살 연상의 선배 배우인 신하균과의 열애를 쿨하게 인정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최근 연이어 공개된 연예계 달콤한 열애 러시. 이미지와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스타들인 만큼 공개 열애는 연예계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곤 하는데요. 어떠한 실질적인 득과 실을 떠나 이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활발한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